너무 지금 서두르는 것 같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어차피 언니네가 지금 내년에 운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 그래서 한 연애 더 하시다가 살림을 좀 합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예. 그리고 지금 그냥 아직 100%까지는 아니고 절반은 합쳐져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그냥 빨리 합치세요. 그냥 하실 거면. 안 그래도 8월이나 9월 때쯤에 이제 아예 통으로 그냥 합쳐질 예정이에요. 네, 아이들이 조금 몇 살, 몇 살이지? 아이가 6살하고 6살 여자아이 한 명이랑 네. 중학교 2학년짜리 남자아이예요. 중이는 저쪽인가? 네. 뭐, 차이는 별로 없는데, 그래도 아이가 사춘기다 보니까, 그렇죠. 예. 아, 얘를 이기지를 못할 것 같은데. 6살 아이는 나쁘지는 않은데, 이 아이가, 남자아이가 사춘기가 들어와서 얘가 좀 사고를 좀 치실 것 같고, 지금 조금, 뭔지 모르게 부담감이 없지 않아 해서 자꾸 튕그러져 나간다는 소리가 나오거든. 얘를 좀 많이 다스려야 될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약간 다스리려고 많이 무단히 노력은 하고 있어요. 둘다 이제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둘다 많이 다스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근데 얘를 그게 이기지를 못할 것 같아요. 누가요? 제가요?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 둘 다? 근데 아빠를 엄청 무서워하긴 하는데 무서워하긴 하지만 아빠로서의 무서운 거지, 운기로 봐서는 얘가 그냥 뒤에서는 코펑귀 낀다 소리 나오거든. 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긴 해. 좀. 사주의 운기로 보면 얘가 아빠를 우습게 봐요. 그게 요 있어요. 근래 들어서 이제 그 전에는 몰랐는데 뭐 이제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 근래 들어서 약간의 아빠한테 반항 아닌 반항을 하기도 하고 좀 존중은 해주긴 하는데 이제 아빠가 느끼기에는 이제 좀 무시하는 경향이 이제 장난식으로 말하는 것 같긴 하는데 약간 좀 제가 봤을 때좀 약간 좀 아빠 앞에서랑 저 앞에서와의 행동이 좀 다르니까 약간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얘를 내년에 얘가 소리가 좀 많이 날것 같거든요.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에도 본인 애들도 삼재 운기이기 때문에 좀 풀어내고 가셔야지만 조금 조용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돈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삼재 꼭 풀으시고 애 운기를 좀 다지시고 이 그걸 어떻게 아이는 풀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저희한테 뭐 문의를 하셔도 되고 그 지역에 있는 무당분한테 문의를 하셔도 되고 하시면 되고 중학생 얘는 얘 같은 경우는 이름을 좀 걸어놔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 얘가 좀 자중이 좀될것 같아요. 안 그러면 얘가 좀 환란이 조금 들어올 것 같아요. 이름을 걸어놓는다는 말이 뭐 어디 그러니까 뭐 연등이나 이런 데다 이름을 걸어놓는다는 연등 소리죠? 말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이제 뭐 산신에서 이름을 판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는 산신에다 좀 걸어놔야지 얘가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름을 개명을 해도 된다는 소리네. 개명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신의 부모 얘가 양부모가 있어야 돼. 언니처럼 이제 뭐 부모가 바뀌는 것도 없잖아 했지만 얘는 약간 가물기가 좀 있기 때문에 신명으로 좀 다스려 놓으면은 애가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언니나 대주나 이 아이를 이기지 못한 소리가 나오고요. 나온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생각은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이 때문이라도 간해진주가 좀 편안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언니네는, 언니랑 대주는 그렇게 소리가 나지는 않아요. 사주로 봐도 그렇고, 저걸 봐도 그런데, 이 아이로 인해서 자꾸 소리가 난다 소리 나와요. 오히려 딸내미는 조용한데, 얘는 묵묵히 앉아서 그냥 자기 일만 하는 애라면, 얘는 소리가 들고 날고 한다 소리가 나와요. 그거는 언니가 돈이 있어도 없어도 얘를 좀 해놔야지 언니가 살면서 편하실 것 같아요. 혹시 뭐 저는 뭐 주변에 뭐 분란이 일어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저한테? 언니는 적이 많지 않아요? 아니 실은 이제 제가 이제 좀 의도치 않게 성 스토킹 아닌 스토킹을 당한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좀 그것 때문에 이제 이제 신랑하고 좀 약간 좀 티격태격 많이 티격태격을 했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 그것
때문에 더 분란이 일어나진 않을까 해서. 그게 지금 시초가 내가 봐서는 아이 때문에 일어나지만 나중에는 별것도 아닌 문제로 이게 터지는 게 이게 재혼 가정들이 그런 부분에서 제일 많이 터지거든요. 근데 언니네는 언니랑 대주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사주로 봐도 그렇고 그래도 앵간히 저거 하는데 아이까지도 꼬맹이까지 괜찮은데 이 중학생짜리가 그 부모를 갖고 논다 소리가 나와요. 내년 가면 더 할 거예요. 그러기 전에 얘를 좀 다스려 놔야지 안 그러면 언니나 대주나 힘들어요. 그러면 금이 자식이랑 부모랑 금이 간다 소리 나와요. 그럼 얘가 엇나가고 그냥 집 나가서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언니가 꼭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뭐하든 간에 꼭 해주셔야지 나중에 언니가 애만 소리 안 들으실 것 같아요. 까딱하면 언니 애만 소리 들으실 것 같아요. 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저기는 개모는 키워줘도 잘 되면은 그냥 지 탓이고 못 되면은 남 탓이라고 그렇게 가는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꼭 혹시 지금 이제 아기가 자기 친엄마 쪽이랑 아직 연락 아닌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을까? 그렇죠. 문제는 될 수 있죠. 없다고는 볼 순 없어 언니. 없다고는. 아예 그냥 없으면은 한쪽이 없으면은 이 아이가 그래도 의지하고 그래도 마음을 전환할 그 김이라도 좀 있는데 어차피 뭐 엄마랑 왕래가 된다 그러면은 왕래는 안 해. 지금 엄마랑은 연락은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할머니하고만 연락을 하고 지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쨌든 이게 한치 건너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는 안 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에 대한 소식을 듣기 때문에 엄마 쪽에서 어찌어찌 하다 보면은 별것도 아닌 것 같다 탈잡게 되고 소리가 나는 별것도 아닌 게 구설수가 나는 게 소리가 그래서 소리예요. 딴 게 없어 언니. 언니는 해준다고 해주는데 결국 아니 욕으로 들어오는 거지 화살이 구설로 들어오는 거지 구설만 되면 되는데 그게 큰 소리가 나고 나중에는 가정에 조금 환란이 크게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언니가 단돌이 치고 들어가셔야지 좀 단돌이 쳐도 편할까 말까인데 그냥 들어가시면 분명히 이 아이는 반감심이 생깁니다. 정말로. 네네네. 그리고 언니는 어쨌든 내년 후년 뭐 어차피 대주도 그렇고 보이는데 본인이 어쨌든 구설수가 조금 있어요. 예민하기 성격 자체가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겁나 예민해요. 어? 그러다 보니까 못 견뎌 한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 언니 뭔지 모르게 뭐 이동수 잡을 일 있으세요? 이동수? 네네. 있었죠. 지금은 없긴 하는데 지금 아직은 뭐 여기 이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새로 이직할 일은 없긴 하는데 언니가 만약에 이동수가 또 들어올 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직장에 이동수가 좀 들어올 것 같은데 안 그러면은 저는 이동수를 안 잡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잡으면 언니 분명히 소리 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좀 오래 못 버틴다 소리 나오고 또다시 이동이 되기 때문에 그냥 지금 자리에 힘들어도 조금 버티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거는 언니네는 지금 뭐 그냥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그냥 묻어서 갈 수 있다 치지만 아이로 인해서 소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단 제일 근본의 원인은 아이를 언니가 좀 다스려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딴 건 뭐 궁금한 건 없으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